오늘 워크숍에서 누가 나보고 아이유 닮았대. 네가? 어. 장난이야. 너는 일단 어. 그 눈 뒤에 삼각존부터 터야 돼. 나 다니는 병원 성형외과도 같이 하는데 상담 받으러 같이 갈래? 얘는 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얘는 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담실장님이 되면 수완이 되게 좋을 최고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고 자기가 아는 게 많은데 풀 데가 별로 없으니까 계속 여자친구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안 좋으니까 어디 다른 데 풀 데를 굉장한 재능인데 수완이 좋을 것 같아. 남친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저에게까지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남친과 하는 얘기가 매일 이런 주제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외모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이 사진을 찍어줘도 무슨 지적을 할까 하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칠 즈음 남친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정타 들어갔죠? 아 궁금해. 견적을 낸 거야 여자친구 얼굴에? 남친은 제 셀카에 이것저것 체크하며 직접 성형 견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725만 원으로 견적을 낸 거예요. 이마에 이제 보형물 살짝 넣나? 네. 코에 필러. 살짝 넣고 예. 콧볼 이렇게 줄이고 볼 넣고 막 이런 걸로 이제 725만 원이라는 견적을 낸 거예요. 야. 난 쟤 때렸어. 내 사진 갖고 저렇게 했으면 난 때렸어 진짜. 제 사진으로 저 몰래 성형외과 상담까지 받았더라고요. 이런 실수 의뢰합니다. 제 여자친구는요. 최악이야.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하관 쪽은 뼈인 것 같진 않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고 제가 화를 내자 남친이 하는 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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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관이었습니다. 내 말 듣고 너 눈썹 모양 바꿔서 사람 됐잖아. 네가 못생겨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100번 말했잖아. 너 충분히 예뻐. 근데 더 예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나 눈매 교정 수술 날 같이 가면 좋잖아. 내만 모르겠니? 사랑해. 물론 그동안 남친이 조언해준 대로 스타일 바꾼 게 효과가 좋긴 했죠. 그래도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사진을 보낸 게 너무 화가 나고 독특하고 집요하게 자기의 취향을 강요하는 남친 계속 만나도 될까요?